이만 가시고 분들도 요즘에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식 같은 거 들은 사람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배급은 안 줘도 요거 하나는 줬어요. 뭐요? 요거 하나는 줬어요. 뭐요? 달력. 무료로 보급을 했어요. 그 여러 장짜리 말고 한 장에 그냥 12달이 다 돼 있는 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 그냥 줬어요. 이민반장님이 집집마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걸 생산할 여력도 안 되는지 작년도에는 이 달력마저도 보급을 안 했대요. 한 장짜리 달력이요? 네네네. 한 장짜리 달력도.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식량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네. 2020년 북한이 거둬들인 수확량이 135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1년에 필요한 식량이 550만 톤에서 600만 톤 가까이. 아우. 그러면 5분의 1밖에 지금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식량 계획이 발표가 된 다음부터 아, 북한 진짜 어렵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표를 했죠. 송미영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제가 있을 때는 배급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 배급이 급작스럽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15년부터 경제가 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급 보름에 30kg를 줬다면은 15kg? 그냥 절반을 줄인 거예요. 배급을 줄 때. 근데 준다고 사람들을 일시키곤 그거마저조차도 주지 못하게 되고 이제 17년부터는 아예 배급이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18년도에는 이제 한국 물품을 팔다가 이제 들키면은 그냥 그에 대한 벌금이나 그저 간단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제 19년도에 그 물품을 팔았다 이제 들켰다 가게 되면 교화소 이제 가는 형편까지 더 힘들어지고.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사람 죽으면 관도 못하고 그냥 다 하시는 것처럼 그냥 정말 신격에 땅을 손으로 땅을 파고 막 묻다시피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관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8월 3일 날에 김일성 교세에 따라서 네. 소위 83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직장에 못 나가고 부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광주리도 만들고 뭐 이것들 간의 부업에서 이제 파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 시체가 들어오는 관을 가져다가 시체는 딱 그냥 땅에다 따로 묻고 관을 갖다가 가구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 신발 다 벗겨서 불어도 83제품을 만든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점점 아주 열악한 상황에 네. 지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받았던 게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고난의 행군 때였는데 영양단지를 애물단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영양단지가 뭔데요? 그러니까 모종, 그 강냉이를 심잖아요. 그 심을 때 강냉이 알을 넣는 게 아니라 강냉이를 이미 이렇게 싹이 나오게 다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거를 영양단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 너무 힘들게 달구니까 이제 이거 애물단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잡아가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집으로. 그 정도로 이제 욕을 안 했는데 지금은 김정은이죠. 조금만 씨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이런 말도 해도 서슴없이 해도 그냥 야 하지 마 이렇게만 옆에서 말하고 신고는 안 하고 만약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처벌을 따로 안 한대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걸 다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